컵보다 달깁니다. 여러분 잘 계시죠? 역대상 가장 긴 장마, 올해는 2020년에는 참 이상한 일들이 많죠. 전염병에다가 또 역대상 가장 긴 장마에다가 이게 지구가 병들어서 그 지구 온난화를 해서 북극이 빙하가 녹아서 그 녹은 수증기가 유입이 되면서 부태평양 그 찬 공기를 밀어내지 못해서 이게 계속 연장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구가 병들어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이 녹는다면 이게 오늘로 그치는 그 일들이 아니겠죠.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더 크게 올 것 같으니까 이게 진짜 요즘에는 장마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대비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물에 잠긴 데는 또 계속 잠길까봐 또 걱정이 나름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얘네들이 좀 이렇게 계속 그 하늘에 이렇게 보시면 구름이 쫙 껴져 있죠. 방금 전에 제가 카메라를 켰을 때는 해가 들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카메라 얼른 데려갖고 이때 촬영을 해야지 하고 데리고 나왔는데 갑자기 또 구름이 금세 1분 만에 이렇게 끼네요. 그래서 오늘 홍매화 키우기. 홍매화 키우기고 또 홍매화를 적심해서 제가 얘가 2018년도에 1,000원짜리를 데리고 왔어요. 1,000원짜리를 3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한 늦가을 아니면 초겨울에 적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대가 이렇게 하나당 두 개씩 나오고 이꽂이도 떼어갖고 이렇게 입에다 심었더니 이꽂이도 잘 되고 무지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짱짱하게 햇볕 노출을 잘 시키니까 아주 짱짱하게 잘 컸답니다. 하나는 빠이했어요. 겨울에. 왠지 모르게 하여튼 하나는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빠이 해갖고 지금 원래 있다면 6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4개가 잘 크고 있고 입꽂이도 상당히 잘 되더라고.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홍매화는 하형이에요. 봄에서 가을까지 성장하는 다육입니다. 매우 잘 크고 키우기도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우짜란 다육이 제가 얘를 그 쪼꼬마약다에서 데리고 왔는데 예, 좀 데리고 올 때도 많이 좀 우짜라 있었어요. 햇볕에 짱짱하게 이렇게 된 애는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분갈이하고 또 그늘에 놔두다 보니까 더 우짜라는 거야. 또 거기다 장마를 맞으니까 얘가 진짜 장난 아니게. 그래갖고 얼굴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됐죠. 생장점이 길쭉하게 탈출되었습니다. 일부러 적심을 하기 위해서 우짜라게 그늘에 두고 적심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목질화된 목대에서는 자구가 잘 생성이 안 되는데 이렇게 좀 우짜라고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목질화 되지 않은 곳에서는 적심을 하게 되면 금세 또 얼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적심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갖고 적심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월동 온도는 5도 이상. 뭐 근데 키우는 사람에 따라 약간 틀리는데 약간 이렇게 물 주는 거는 입이 말캉말캉 물렁물렁할 때 주시고요. 그 겨울에는 진짜 건조하게 한 달에 한번 정도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 거리데이드 하우스를 제가 지금 막 벗겼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연장 진짜 막 비가 하루 종일 왔다 그쳤다 왔다 그쳤다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약간 좀 오픈을 해줘갖고 비가 안 올 때는 환기를 시켜줘야. 근데 안에 있는 애들보다 바깥에 그 하우스가 쳐져 있잖아요. 그래도 비를 연장 습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에 있는 애들보다 바깥에 있는 애들이 훨씬 튼튼하게 잘 있어요. 안에 있는 애들은 이제 그늘이 많이 지고 또 바깥에 장마 기간에 해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제 베란다에 해가 들지 않아갖고 많이 좀 우짜라고 얘처럼 이런 애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걔네들도 많이 적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홍매화를 적심해갖고 얘처럼 군생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많이 우짜랐죠. 이게 처음에도 약간 우짜란 듯이 왔는데 저희 집에 와서 진짜 우짜라서 얘가 홍매화가 맞을까 이파리 보면 얘가 홍매화구나 이렇게 둥글둥글 적심을 하게 되면 얼굴 입장도 되게 예뻐져요. 이렇게 우짜라지 않고 짱짱하게 뭐라 그럴까 예쁘게 뭐 이렇게 좀 묵둥이처럼 적심을 하면 좀 키울 수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적심을 소심하게 하면 이렇게 얼굴이 생장점에 하나만 나온다는 거 좀 과감하게 이렇게 적심은 어느 정도 선에 맞춰서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적심하고 또 그 다음 해 적심을 한 목대 얼굴 이파리 하나 없이 이렇게 적심을 했을 때 얼굴이 많이 나온다는 거 이런 것도 적심을 여러 번 해봐야 안답니다.
적심을 할 때는 이렇게 보게 되면 얘가 지금 2018년도 초 겨울 아니면 늦 가을에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2년 못되게 자란 게 한 요 정도, 한 9cm 정도, 8-9cm. 입이 이게 목대가 목질화가 된 애들을 입 하나 없이 딱 잘라버리면요, 물 관리를 이렇게 제대로 안 하면 다 말라서 죽거든요. 그래서 입을 어느 정도 남겨줘야 돼요. 이렇게 많이 웃자라하게 일부러 적심을 하기 위해서 키우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갖고 입을 하나에서 두 채칸까지. 얘가 너무 많이 웃자랐기 때문에 칼은 소독을 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심하고 얘한테 뭐 그 다육이에 발라주는 마데칼솔 그런 거 전혀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지만, 제가 이제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적심의 왕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병이 탈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요거는 또 요거대로 말려갖고 입이 입꼬지가 잘 된다 그랬죠. 홍매화가 이렇게 맨 뒤에 입장은, 이게 지금 생장점이 이게 너무 안에서 햇볕을 못 봤다니까 조직이 약해져갖고 뛸 때 잘못 뛰면 이렇게 얼굴이, 생장점이 아니라 입이 아주 뚝 잘라버려서 생장점이 여기부터 있고, 이렇게 해갖고 얘는 얘대로 말리고 생장점을 잘 뜯어내는, 뜯어내기끼리 그 구멍 송송 나 있는 선반에다 두고 말리시면 돼요. 속꼬리에다 두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도, 그러니까 지금 웃자란 게 오히려 또 행운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적심을 하면 얼굴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이게 원래 햇볕 잘 보면 똑 소리가 이렇게 나요. 근데 잘못 뜯으면 또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갖고 얘는 얘대로 말리고. 엄청 웃자랐죠. 이렇게 진짜 조직이 너무 얇아요. 네, 지네들끼리 살짝만 건드려도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너무 길게 되면 키우기가, 이게 해마다 길어지니까, 10년 되니까 목대만 보이고 얼굴만 이렇게 있으니까 안 예뻐요. 특히 아파트는. 바깥에서 키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군생 얼굴도 많이 다는데 베란다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좀 난감할 때가 많아요. 오래 묵다 보면 이렇게 하고 입을 띄어갖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입을 얘도 이 정도면 하나를 더 해줘도 될 것 같은데, 분위기에 맞춰서 커팅을 해줘야 되니까 너무 위에 높낮이가 안 맞아도 안 예쁘거든요. 약간 비슷하게 커팅을 해주는 게 좋아요. 소심하게 살짝만 생장점만 하게 되면 이렇게 입이 하나만 나와요.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난감할 때도 있어요. 입이 한 세네 장밖에 안 됐는데 그럴 때는 밑에 입 한 장만 남기고 적심을 해주셔도 됩니다. 한 장이 하나만 남기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입에 둘레 꽃처럼, 여기 지금 목대 하나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지금 자국 하나 올라오죠. 옆에 올라와야 되는데 얘로 또 이런 적은 없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없애버릴까요? 왜 그냥 얘 하나로 옆에 안 나고 얘 하나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걸 또 두겨 봐야 되나? 이것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생장점이 이렇게 많이 지금 잘려요. 그 웃자라갖고 지나다니 스치고 그러면 얼굴이 미어갖고 이렇게 키우면 진짜 안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또 완성된 약해요 애들이. 그래서 꼭 적심을 이렇게 웃자라고 스쳐갖고 얼굴 잘린 애들은 해주는 게, 새 얼굴 내는 게 훨씬 빨라요. 오케이, 적심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웃자랑 홍매 얼굴인데 많이 틀리죠. 웃자랑 확실히 안 예뻐요. 얘가 이제 햇볕에 좀 달달구었는데 요즘에 한 거진 열흘 가까이 베란다 안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변했어요. 얘도 완전 짱짱하고 물이 안 들어도 입만 봐도 예쁜 얼굴이었는데, 이렇게 자르게 되면 얼굴이 금세 이렇게 좀 짤막해져요. 애들이 이렇게 큰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왕얼큰처럼 웃자락에 이렇게
그런 걸 좀 약간 방지하고 입장이 짤막해지면서 예뻐진답니다. 적심을 하게 되면. 오늘은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우스도 제대로 다칠 것 같네요. 얘가 늘 얼굴에 걸렸거든요. 얼굴이 좀 예쁜 얼굴이 다복하게 나아갔고 더 풍성해지고 얘처럼 입이 짤막해지면서 둥그러지면 많이 예뻐지겠죠? 여러분, 장마설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금요일까지 이제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꿀하루 되세요. 바이바이. Alright, alright, alright. Okay, okay, okay.